20층에 사는 선아. 이사 온 다음 날 아침 회사가 멀어 급히 나가니 엘리베이터가 20층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리고 목발 짚은 소녀와 어머니인 듯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의 찌뿌린 얼굴을 봤는지 아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층에 사는 선아예요. 많이 기다리셨죠? 서둘러도 잘 안 되네요. 괜찮다며 얼버무렸으나 잠시나마 제가 짜증을 낸 게 아닌가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 구조조정을 당하고 실의에 빠져 간만에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니 선아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랑 안 나왔네. 아, 아침 운동은 혼자 해요. 넘어지지 않고도 다닐 수 있거든요. 저는 선아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로도 아침마다 함께 동네를 가끔 돌기도 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던 선아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선아 어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활훈련을 시켰고 선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내년엔 학교 갈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선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땐 누워있고만 싶었어요. 근데 그랬다면 지금처럼 걷기가 어려워졌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누워만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넘어져도 운동했어요. 아저씨도 다시 회사 다니실 거죠? 13살 아이가 세상 헤쳐나가는 법을 저보다 잘 알아. 저는 그만 울 뻔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했고 이젠 2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오래 멈춰 서 있는 일은 드뭅니다. 선아는 한쪽에만 목발을 짚고 학교에 다닙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제게 엄지를 척 치켜 세우고 윙크도 해주면서요. 아, 참 진짜 아, 감동이네. 애들이 진짜 애들의 저런 의지력은 어른들이 정말 배워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도 말 좀 합시다 감동 사연들을 이렇게 다 잘 보내주시는지 아 정말 준호 지금 막 많이 더 울고 싶은데 막 방송 때는 못하겠고 왜 눈물이 나세요? 13살이라는 나이가 23살도 아니고 13살이라는 나이가 어른을 어떻게 도닥여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저로서는 믿겨지지가 않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감동 사연에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들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하는 게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어른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 어? 니네들은 엄마,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꼭 다 들어야 된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진짜 배울 게 있다면 우리도 그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고 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라를 또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감동 사연에 뇌성 마비라고 했는데 그 병이 이렇게 좀 어떻게 완치가 좀 되고 했으면 그리고 치료법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약이라든가 주사 요법이 이제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근데 언젠가는 그 병이라는 병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그것보다 이 선아라는 친구가 어찌됐든 그 이제 목발을 짚던 걸 그 의지력으로 한쪽만 짚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언젠가 그 한쪽 남은 목발도 없이 잘 걸어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유, 감동 참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네. 예.